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염승환 부장님 모시고 지금 상황이 썩 좋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네. 자, 지금 우리 시장도 안 좋죠? 네, 한국 시장도 아마 오늘도 좀 개파락이 좀 불가피할 것 같고요. 네. 네. 또 물가에 대한 우려감도 커지고 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약간 보이지, 그러니까 뭔가 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투자들이 좀 우려하는 게 뭔가 좀 확실하게 하나씩 제거가 되면 좋은데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은 분명히 있겠죠. 네. 하락이 뭐 다들 아까도 이항영 위원님도 뭐 설명도 많이 해주셨는데 결국에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 다섯 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제일 큰 거 중에 하나가 지금 이걸 모든 걸 야기한 게 공급 부족이잖아요. 사실은 인도도 지금 뭐 난리가 난 상태고 어제 대만까지 뭐 갑자기 공장 가동 중단한다 루머 돌아버리니까 TSMC가 뭐 거의 하한가까지 갔다 오고 그 정도로 이제 공급 부족에 대해서 지금 충격을 많이 받고 있는데 네. 실제로는 뭐 그렇게까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약세장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조그만 악재에도 그냥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마치 1월 달에 우리 한국 증시 그냥 온 우주의 기운이 한국에 온다는 막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호재가 나왔었잖아요. 당시에는 조그만 호재에도 그냥 주가 급등을 했는데 네. 지금은 이런 확인되지 않은 그렇게 또 실제 악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 바로 반응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가 부분도 아까 이항희 위원님이 잘 설명해 주신 대로 사실 그렇게 너무 우려할 필요까지 없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내용이 서비스업 위주로 뭐 아까 항공기 티켓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물가지수에 영향을 좀 많이 줬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그 차지하는 게 전체 물가지수에는 7%밖에 안 된대요, 사실은. 나머지 그 물가지수에 포함되는 것들은 0.3%밖에 상승을 안 했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내용 자체 나쁘지 않은데 시장은 지금 워낙 뭐 차익 실현 빌미가 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네. 이유를 대서라도. 근데 가장 결정적인 건 시장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오른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악재들이 계속해서 노출이 될수록 시장은 좀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또 경기 둔화 우려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지난주에 고용 충격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우리 한국의 제일 문제가 IT 이제 픽아웃 한 거 아니냐. 그 모건스탠리 보고서가 결정타를 날려버렸죠. 그날 나오고 외국인들 공매도 쏟아지고 삼성전자 이것도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데 삼성전자나 우리 또 한국의 반도체 에너지는 3분기 좋아진다고 하니까 네. 약간 이게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계 시각과 또 한국의 시각은 좀 다른 것 같고. 그러니까 모건스탠리에서는 이제 IT 끝났다. 1분기에 픽아웃 했다는 거죠. 1분기에 꼭지다라는 거죠. 라고 한마디. 얘기를 했고. 그래서 우리, 그날 네. 이제 미국 반도체 지수가 급나가고 대만 IT 기업들 폭락하고 한국의 삼성전자 공매도 쏟아지고 이게 이 수순으로 갔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 안에서는 나쁘지 않게 지금 어제 그 저번에 김선우 연구원님도 얘기해 주셨잖아요. 반도체. 뭐 하반기 괜찮을 것 같다고 네. 언급을 해줬고 대부분의 증권사 전망치도 다 그래요. 삼성전자도 언급을 했고 IR에서 3분기에 좋아질 것 같다. 네네네. 네, 그랬는데 일단은 좀 이것도 괴리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약세장이다 보니까 근데 결국에 근데 약세장이다 그러니까 단기 약세죠. 5월 10일 날이 사상 최고가예요. 네. 월요일 날이 이번 주 사상 최고가를 친 증시라니까 코스피가. 근데 이제 분위기가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죠. 이틀 빠진 네. 거죠. 그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제 그러니까 단기 충격을 좀 받고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 충격이 그냥 편안한 충격이 아니라 좀 너무 불편한 거예요. 지금 투자자분들 되게 공포심에 절어 있고 거기다 더 힘든 거 중에 하나가 저도
저녁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아니 가지고 계신 종목들이 대부분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기업들인데 뭐 네이버나 이런 기업들은 오른 것도 없는데 더 빠진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더 지금 견디기가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결론적으로는 이 지금 나온 악재들이 증시의 방향을 바꿀 악재냐,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해요. 뭐 공급 부족도 지금 나오는 얘기는 6월이 피크란 얘기가 있고 네, 어제 네, 말씀드린 네. 대로 NXP라든가 자동차 반도체에서도 7월부터 100% 가동 들어간다고 했고 그리고 오늘 뭐 그 보니까 갤럭시 A시리즈도 생산이 안 된다고 하는데 6월 중순부터는 좀 정상화된다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그렇게 보면은 5월, 6월이 좀 공급 부족은 좀 피크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지금 이제 가격이 반영을 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안 좋은 쪽으로 확대 해석은 되는데 또 물가도 봐야 되겠지만 그 자료 찾아보니까 2011년도 상반기가 이때랑 비슷했더라고요. 그때 물가지수가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가 4% 급등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막 유럽 막 금융위기 막 이때 나올 때인데 네네. 그때 결국에 하반기에 물가 꺾여버렸거든요. 그래서 연준은 계속 그냥 돈 풀었어요. 그때도 지금하고 좀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것도 모르는 거죠. 하반기에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네. 그래서 불확실해서 좀 빠지곤 있지만 그때랑 좀 상황이 또 비슷한 지금 모습이고 그래서 긴축으로만 가지 않는다면 이것도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엔 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지금 많이 오른 상태에서 저는 빠지는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예, 차익실현 빌미가 다 됐던 것 같아요 네네. 좀 쉬고 싶은데 이 상황에서 냉정하게 결국 포트 재정비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좀 쳐낼 건 쳐내고 네. 그다음에 지금 실적 발표 지금 다 나오잖아요 네. 사실 어제장 보니까 진우스가 막 폭등을 하더라고요 그 안 좋은 실적이죠 실적 예.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오는데 나오면서 그 내용까지 좋으면 그러니까 진우스 실적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거기서 나오는 게 진우스가 그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갔어요 매트리스 만들 때 원자재로 다 만들 거 아니에요 거기 들어온 화학 제품 근데 그거를 가격을 전가시켜버려서 올려버렸어요 단가를 네.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지금 있거든요. 찾아보시면 실적 잘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인플레에 맞설 수 있는 또 기업들이니까 네. 그런 기업들로 포트를 좀 계속 재정비하셔서 좀 대비를 하시면 뭐 이 지금 어려운 상황도 저는 지나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너무 좀 위축되지 마시고 좀 고생은 좀 당분간 해야 되겠죠.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그렇지만 뭐 이게 장기화되거나 그럴 걸로 좀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당분간이라는 거죠. 당분간. 네, 당분간 좀 변동성은. 좀 확대된다고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인들 매도가 좀 잠잠해질 때까지는. 근데 이걸로 우리가 끝난다고 보면 뭐 다 정리는 해야 되겠죠, 사실상. 근데 그렇게 보진 않고 있고 결국 지금 이 상황에서도 실적 좋고 가치가 올라가는 기업들은 계속 나와요. 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 더 좀 교체를 해보자는 거죠. 좀 더 너무 급하지 마시고 네. 천천히 좀 이렇게 한번 체크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2분 남았군요. 네. 어떻게 오늘 일정 한번 네 오늘 볼까요? 일정은 오늘은 아, 오늘은 뭐 큰 일정은 없고요 그 네.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 오늘이 사실 뭐 옵션 만기일이 그 의미가 없어졌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예,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일단 오늘 옵션 만기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그다음 오늘 SK 이노베이션 실적 발표가 이거 돼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선 디즈니하고 그 코인베이스 실적 발표 있고 중국의 네. 전기차 기업인 샤오펑 이것도 한국인 한국 투자자분들이 많이 사셨더라고요. 많이 사셨죠. 예. 예. 그래서 이거 실적 발표 예고돼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쿠팡도 실적을 내나 봐요, 보니까. 네, 쿠팡도. 예. 그리고 아까 기사 보니까 현대 엔지니어링이 IPO 좀 빨리 할 거라는 그런 뉴스 하나만 나왔고 네. 그다음에 어제 좀 뉴스가 나왔었죠. 이번에 이제 21일 날 정상회담 할 때 어제 삼성이 화이자랑 공식적으로 부인했는데도 주가 올라갔잖아요. 네, 삼성바이오. 네. 근데 삼성바이오가 모더나랑 그 협상을 하고 SK가 노바백스 이 백신 위탁 계약하고 아마 이런 얘기가 좀 나오나 봐요. 지금 일각에서는 네, 그 21일 날 네. 정상회담에서 백신 동맹 논의를 한다고 하니까 일단 21일이 좀 비이벤트 데이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네. 우리 영수 부장님 또 뭐 직접 투자하신 분들도 많이 만나실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좀 크게 잘하시는 분들은 지금 어떻게 한다 뭐 이런 얘기 좀 있습니까 요즘에? 아 그러니까 그분들 지금 근데 이 안 좋은 장에도 수익 내신 분들도 꽤 되세요. 뭐냐면 어, 네. 그러니까 포트를 성장주에서 그 약간 의류나 의류 화장품 건자재 예, 이런 쪽으로 그리고 음식료도 안 갈 때 미리 사놓으신 거예요. 아.
왜냐하면 이거 인플레 올 것 같은데 음식료가 가격 올리지 않겠냐. 그러니까 미리 좀 해안을 발휘하신 거죠. 그런 분들은 비중을 그쪽으로 좀 늘려놓으신 분들은 오히려 지금 장에서는 나쁘지 않은데 네. 계속 성장주에만 이제 묶여 계셨던 분들, 거기 거의 모든 포트가 거기 집중되신 분들은 지금 너무 힘들어하시고 지금 약간 이제 그 투자자마다 좀 갈려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너무 성장주에 아직도 많이 들어가 계셔서 조금 힘들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시장 개장 상황 보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삼성전자도 좀 하락 출발했고요. 네. 1% 정도 좀 추가로 좀. 그러니까 오늘 과연 반등이 나올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뭐 아침 하락 출발은 다들 이제 예상하셨을 것 같고. 지금 하락폭이 가장 큰 건 카카오가 오늘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한 3%. 우리나라 성장주의 네, 뭐 대표죠. 대표 근데 이제 성장주도 빠지는데 민감주도 안 좋아요. 민감주도 오늘 대우조선해양이 한 3%, 현대제철이 3%.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많이 오른 주도주들도 지금 대부분 다 약세 흐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의 다우, S&P, 나스닥 선물은 소폭이나마 플러스로 네. 진행이 되고 있군요. 네. 그리고 오늘 코스피에서 올라가는 기업은 HMM이 1% 여전히 오르고 있고 대단하네요. 네, 기수 편입 이슈도 있는 거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코웨이가 어제 실적이 잘 나왔더라고요. 그 예전에 웅진코웨이 정수기 네. 그래서 오늘 0.5% 정도 올랐고 네. 그다음에 LG생활건강이 조금 올랐습니다. 0.5%. 그리고 나머지 기업들은 이제 대부분 빠지고 셀트리온은 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예상보다는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물론 좀 하락은 하고 있는데 일단 낙폭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한국의 뭐 대표 기업들이 뭐 LG전자라든가 뭐 여전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아직도 좀 하락세가 예, 멈추질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좀 외국인 매도는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코스피 쪽에서 지금 많이 올랐던 섹터주를 여전히 좀 오늘 대부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일부 좀 한솔케미칼이 어제 실적이 잘 나와서 한 2% 올랐고요. 아까 이제 폴리실리콘 말씀해 주신 대로 OCI가 사실 이게 평소에 좋은 장 같으면 OCI도 오늘 급등해야 되거든요. 급등해야 네, 16%나 어제 폴리 가격이 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냥 보합권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최근에 올랐던 게 구리 관련주 풍산도 한 4% 오늘 좀 급락세를 좀 보이고 있어서 네. 대부분 뭐 경기 민감주 성장주 할 것 없이 오늘은 다 일단 오전 출발은 다 안 좋아요. 오늘은 중화권 주식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가 네. 우리 시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타이완 가곤지수하고 네, 상해 심천 그리고 일본 뭐 이런 데들 네. 네. 거기 아마 중국 개장하고 나면 좀 변동성 나올 그러니까요. 것 같고요. 근데 중국은 지금 3일째 올라가고 있거든요. 증시가 중국 네, 중국 올라가고 있어요. 오히려 네. 3일 연속. 근데 한국은 지금 대만에 연동되다 보니까 최근에 좀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면 코스닥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그래도 시총 상위 업종인데 일단 보합 정도는 유지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백신 관련주죠. ST팜이 4% 정도 올랐고 그 외의 기업들은 대부분 빠졌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성장주죠. 2차 전지 전해액 만드는 동아기업이 한 4% 정도 오늘 좀 빠진 상태고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주인 심텍이라든가 SFA 반도체도 어제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충격을 받아서 오늘 좀 좋지는 않습니다. 그 외에 뭐 헬스케어 관련주 뭐 파마 리서치라든가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기업들도 대부분 지금 약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올라간 종목 찾기가 좀 상당히 어려울 정도로 일단 초반 출발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지금 3100까지 내려온 상황이고요. 55포인트 지금 급락을 해 있고 마이너스 1.7%. 코스닥도 950포인트 마이너스 1.86% 정도 네.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근데 좀 특이한 거는 보통 이렇게 급나가는 날 개인투자분들이 아침부터 봤는데 오늘은 일단 약간 손절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양시장 합쳐서 800억 정도 매도하고 있어요. 매도 출발했고 외국인은 근데 특이한 건 코스닥은 사고 있어요. 오랜만에 사고 코스피는 팔곤 있습니다. 코스피는 780억 정도 네. 그러니까 코스닥에 대해서는 일부 적가 매수 들어왔고 기관 투자들은 일단 오늘은 방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1420억 아침부터 지금 대량 매수하면서
주로 금융투자하고 연기금이 지금 받아주고 있거든요. 연기금이 지금 제 역할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900억 정도 오전에 시작하자마자 코스피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저가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 상황만 보면은 반등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현재 수급만 봐서는 이게 유지가 되면 오늘은 반등할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근데 네. 이게 유지되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지금 외국인 매도도 일부 좀 줄어들고 있고 코스닥은 지금 벌써 400억 들어왔거든요, 외국인이. 네. 그래서 보통 코스닥 보실 때 외국인들이 급 나가다가 들어간 날 이렇게 그 강력하게 매수가 들어오면 단기 바닥은 나오는데 다만 염두에 두실 거는 코스닥 외국인들 매매하는 패턴이 되게 단기 매매를 많이 해요. 급 나갈 때 좀 잡아가지고 2, 3일 오르면 또 던져요. 네, 네, 그래서 네, 네. 단기 바닥일 가능성은 있는데 다만 좀 짧게 매매한다는 건 염두로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정유주가 좀 돋보이는군요. 네, 그러니까. 정유주. 어제 미국에서도 뭐 에너지주가 좋아서 네, 분위기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섹터 쪽으로는 오늘 그 정유 예, 말씀하신 대로 정유 회사들이 주가 좋고 석유 관련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 기업들이 유가 원래 올라갈 때 급등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 약간 중소형 석유 회사들이 있어요. 일부 그 기업들이 지금 오늘 막 17%씩 지금 급등하는 일부 기업들이 있고 정유주가 오늘 대체적으로 좋고요. 그다음에 자전거 업종. 또 카카오뱅크가 이제 상장 앞두고 있어서 뭐 그 관련주 좋고 나머지 섹터는 대부분 빠지는데 그나마 금융업종은 좀 낙폭은 크진 않고 약보합종도 유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금융주가 뭐 금리 오르면 나쁜 게 없을 테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많이 빠지는 건 이제 아까 비트코인 얘기하신 대로 그 일론 머스크의 배신이죠. 배신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배신이 그, 정신이 없는 거지. 네. 뭐 자기 그, 거를 뭐 하는 거는 이랬다 저랬다. 네. 근데 그거는 사실 뭐 일론 머스크가 뭐 대단한 사람이긴 한데 네. 본인이 사실은 영향을 막대하게 주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트위터에다가 자꾸 그런 멘트를 날리는 건 되게 좀 이게 주가를 움직여버리잖아요. 그 비트코인 시세를 움직여버리니까. 그럼요. 아니 비트코인이 어쨌다는 건 관계없는데 네. 그 테슬라 주가가 움직이니까요. 아 테슬라 주가도 움직이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뭐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그 어쨌든 멘트 때문에 코인이 6,100만 원, 6,000 선이 좀 위험받고 있네요. 예, 그래서 관련주들이 다 일제히 지금 급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일단 건자재, 철강, 뭐 비철금속, 골판지 아니면 뭐 조선주 같은 대표 경기 민감주죠. 이쪽 아니면 최근에 시장 주도했던 섹터들이 다 오전장에 차익 매물 같습니다. 일단은 다 일제히 급나가고 있는. 그럼이다. 그래서 정유주 일부 빼고는 거의 그냥 정유나 금융업종 몇 개 빼고는 일단 오전에는 다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아까 수급 보여드린 대로 수급이 지금 이 정도만 유지되면 네. 일단은 뭐 반등할 가능성이 있는데 글쎄요, 외국인이 변수 뭐 같아요. 1% 수준에서 일단 방어가 되고 네. 있군요. 그죠? 삼성전자 어떻습니까? 삼성전자는 잠시만요. 1.25% 네. 마켓 정도 하락이군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외국인들 매도가 좀 있어서 반등은 좀 제한적인데 추가 하락은 조금 좀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버티고 있고 그리고 그나마 좀 긍정적인 게 오늘 바이오 기업들은 괜찮아요. 삼성바이오하고 셀트리온이 어쨌든 어제 실적은 잘 나왔어요. 네네네. 그래서 오늘 지금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바이오 헬스케어가 조금 방어는 잘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장 상황은 혹시 뭐 이따 또 변수 생기면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네, 증권사 리포트 몇 개 좀 보겠습니다. 네, 그 일단은 제가 오늘 그 이거 뭐 이슈라고 하긴 그런데 그래도 요건 한번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그 문병로 서울대 교수님이 네. 이제 이거 칼럼을 쓰신 게 있는데 그분이 이제 뭐라고 했냐면 그 세상은 평균이 견인하지 않는다고 그 이제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게 열 종목의 주식으로 큰 수익을 냈다고 하면 사람들은 이제 대부분 생각을 하는 거죠. 열 종목이 다 아, 고르게 수익이 났겠구나. 대부분 뭐 골고루 났겠지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실전에서 계좌를 뜯어보면 이게 편차가 너무 크대요. 그러니까 결국엔 큰 수익 낸 한두 개가 다 이걸 내버렸다는 거예요. 네네. 나머지 업체 그 기업들은 손해가 본 것도 많이 있고 그래서 100개 종목을 보유한 어떤 펀드가 1년간 20% 수익을 냈다고 가정을 하면 네. 이 정도면 보통 이제 6할은 수익, 2할은 본전, 나머지 2할은 손실이 나는 게 전형적인 모습인데 6할 중에 이제 손실이 난 게 2할이고 2할은 본전이니까 2할 본전 떼고 네. 손실 난 거 2할 제외하면 4할로 수익을 낸 거잖아요. 40% 비중으로.
이들이 20% 전체 수익을 만든다는 얘기인데 네. 40%이 40%에 해당하는 종목이 20% 수익을 내는 거는 거의 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 정도 비중 가지고 전체 수익 20%를 내는 거. 그럼 결국 뭐냐면 일부 종목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다는 거예요. 100종목 중에서 3개가 평균 뭐 220% 수익을 낸다면 이들이 전체 20% 수익 중에 3분의 1을 만들고 네. 여기서 어떤 한 기업이 500% 이상 수익이 났으면 더 좋은 수익이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수익이 절대 고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10년 좀 바꿔 얘기하면 모든 종목에서 다 수익 내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네. 네. 이게 그러니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뭐 소위 말하는 선수라고 하더라도 네, 네, 네. 뭐 정말 잘하시는 펀드매니저라 하더라고. 근데 그 중에 꼭 한두 개가 엄청난 대박이 난 기업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HMN 같은 거? 예. 네. 이거 마찬가지 맞아요. 그런 기업들이 포트 수익률을 극대화 시켜 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른 게 부진을 해도 그런 얘기인데 결국에 근데 이게 사람들이 이제 봤을 때 이런 10년에 걸쳐서 만약에 어떤 펀드 매니저가 500% 정도 10년에 걸쳐서 수익을 냈다면 이제 이거죠. 사람들의 생각은 대부분 고르게 수익이 나왔을 거 아니냐 네. 이 생각을 하는데 실제 기록을 이분이 살펴보셨나 봐요. 결정적으로 수익을 낸 기간은 굉장히 짧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짧은 기간에 어떤 기업이 폭발적으로 급등을 해가지고 수익률이 극대화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년 중에 그 이분의 이제 경험을 바탕으로 하면 1년 중에 수익에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날들을 합치면 1개월이 안 된대요. 채. 그러니까 1년 동안 수익이 난 걸 보면 한 달 정도의 주가 상승으로 그냥 수익이 다 결정이 돼버린다는 얘기죠. 네. 예,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수익이 시간상 절대 고르진 않게 않는다는 사실로 인해서 대부분의 투자자가 실패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주식시장을 흥미롭게 좀 하고 이 수리적 구조를 이해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주식 투자는 뭐냐면은 확률적 우위에 몸을 좀 기대가지고 시간의 횡포를 견뎌야 된다. 그러니까 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이 네. 골고루 분산을 해서 근데 결국에 이런 기업들을 고르는 해안은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네. 시간의 횡포를 견뎌낸다는 건 참 와닿는 말이죠. 네. 네. 근데 진짜로 제가 이번에 의류주 보면서 그걸 많이 느꼈죠. 아. 의류주가 음식력 의류주가 올해 내내 안 갔어요. 네. 한 4월까지 그냥 거의 죽어 있었어요. 근데 그 시간의 횡포를 견디신 분들이 5월 달이 급락장에서 갑자기 네. 수익을 내버린 거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건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사실은. 근데 결국 그 성공적인 분산 투자는 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집합을 선택하는 거기도 하지만 결정적인 수익에 기여하는 종목을 포함하도록 이제 집합을 선택하는 거에 더 가깝다고 좀 하는데 이거는 뭐 어떤 남이 뭐 얘기해 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스스로 경험을 통해서 실패도 해보고 치아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남이 뭐 찍어준다고 해서 되는 것도 사실 아니고 네. 본인이 경험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도 해보고 본인만의 또 컨셉으로 종목도 선택을 해보고 그러니까 다양한 분산 투자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 종목의 상승이 나올 때 이게 쉽게 팔면은 또 안 된다는 게 왜냐면 이게 뭐 개인들 중에서 뭐 정치 연예계에서 정상에 이르는 과정을 보면 네. 마지막에 엄청나게 거품까지 끼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정말 과대포장 돼가지고 네네네네. 근데 주가도 마찬가지잖아요. 100이라는 게 적정 가치인데 막 400, 500도 갔거든요. 네. 광분해버리면.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장기간 보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좀 길러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그 모든 평균의 법칙이 작용하는 게 아니라 이 한두 개의 기업들이 결정적으로 이게 기여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분산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결국에 고르게 분산 투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어느 네, 정도 네. 비중으로 그렇게 하셔가지고 한번 좀 계속 경험을 쌓아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참, 그게 이제 쉽지는 않습니다. 네, 쉽진 네. 않아요, 진짜. 막 예를 들어 막 테크 기업들 뭐 성장주도 막 가는데 이거 저거 사는 그러니까 나는 뭐 하고 있나. 쟤네들 저렇게 가는데 뭐 그게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 올해 1월 달에 테크 기업 가는데 진짜 경기 민감주 갖고 계신 분들은 내가 잘못했구나 이 생각밖에 안 했을 네, 거고. 네, 네. 가치주는 무슨 가치주냐? 네, 막 이래.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 네. 근데 그때 분산을 일부 좀 하셨던 분들은 그래도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절대 평균적인 요소가 이게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서 갑자기 어떤 한두 개 기업이 급등하면서 여러분의 계좌 수익률을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는 좀 인내심을 좀 길러보라는 뭐 얘기니까 좀 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당연히 어렵긴 하죠. 자, 그리고요. 않죠. 예. 그다음에 이제 어제 그 대신증권에서 나왔던 이제 보고서인데 이건 굴삭기 판매 데이터인데요. 이동원 애널리스트가 이제 적으셨는데 조금 그 어제 중국의 스마트폰 판매 데이터도 워낙 안 좋게 나왔는데 굴삭기도 좀 역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굴삭기 판매가 엄청났는데 2020년 2월 이후 14개월 만에 역성장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역성장 수치가 나쁜 건 아닙니다. 4만 대가 넘었으면 한 달에 4만 대 판 거는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 작년 4월에 너무 많이 판매가 돼가지고요. 역기저 효과가 좀 작용을 해서. 아니, 작년 4월에 굴삭이 많이 팔렸어요? 엄청나게 팔렸대요. 작년 4월 왜?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코로나 네. 2월, 3월에 극대화 됐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못했던 거죠. 근데 4월에 중국은 아시겠지만. 아, 중국. 이제, 예, 중국 빨리 회복되면서 경기부양 해버린 거죠. 그래서 굴삭기 이제 오더가 많이 들어갔던 것 같은데 네. 그 역기저 효과로 일단 좀 꺾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국내 업체들 판매량도 많이 감소했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가 한 30% 감소했고 현대건설기계도 11% 정도 일단 감소를 했고 다만 중국 업체 1위 사니만 뭐 거의 성장을 했나 봐요. 한 12% 정도 성장을 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여기서 염두에 두실 거는 2분기에 뭐 이건 역기저 효과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지금 건설 장비 시장이 호황인 건 맞는데 2분기에 진짜 이익 기조가 계속 유지되는지 그걸 좀 봐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어쨌든 경제도 뭐 조금씩 뭐 회복은 되고 있지만 지금 원자재 가격도 좀 많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가격에 전가시키면서 실제 판매뿐만 아니라 굴삭기 회사들이 이익까지 내는지 그 데이터를 좀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건설기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일단 요 데이터 일시 감소한 건 사실이니까 한번 네. 체크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삼성증권에서 나온 이제 그 김영근 연구원님이 이제 적어주신 건데 뭐 굉장히 간단한 자료인데 일상 복귀에 관련해 가지고 관련된 기업들 계속 좀 관심 가져봐야 된다 이런 네.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국 경기 회복의 온기가 이제 미국의 지역까지 확산이 되고 있고 반면에 미국 내 생산량이 그 급증하는 수요를 지금 따라가지 못하면서 결과적으로 좀 수입이 그러니까 미국 소비는 되는데 이게 지금 물건이 부족하니까 해외에서 수입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발, 의류 같은 소비재 수입이 굉장히 좀 크게 증가를 했고 작년에는 어쨌든 이동 제한, 재택 시간 증가로 음식료하고 이제 화학 제품 수입이 많이 늘어났어요. 네. 그 내구재 만들기 위해서. 근데 작년과 지금은 다른 게 신발, 의류, 화장품 같은 이런 이제 소비재 수입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노후의 연구원님도 오셔서 뭐 화학 얘기하셨지만 네. 제가 봤을 때 화학이 좀 약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이것 때문인 것도 같아요.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니까 네. 내구재 소비를 좀 안 하면 그걸 만드는 화학 원료 수요도 좀 주는 거 아니냐.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좀 결정적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반면에 네. 최근에 뭐 신발 회사, 뭐 의류 회사 주가 정말 좋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이런 트렌드가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일상으로 복귀를 하면서 지금 일단 미국의 이동도 증가하고 있고 의류 신발 소비재 수요도 늘어나고 있고 결국엔 국내 OEM, ODM 업체들이 수혜를 좀 계속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뭐 화장품, 신발, 의류 회사들 계속 좀 눈여겨보자는 좀 의견이니까 참고를 한번 해주시면 지금 현재는 외국인들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네,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조금 미세하나마 아, 외국인은 다시 좀 팔고 있고요. 아까 잠깐 매도 줄였다가 1560억 정도 아직은 매도입니다. 네, 아직은 매도 계속 나오고 있고 네. 반면에 어제랑은 다른 점은 기관이 일단 오늘은 방어를 하고는 있어요. 어제는 외국인이 일방적으로 파는데 기관도 같이 팔아버렸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금융투자가 현재 1000억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연기금도 지금 한 700억 정도 매수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금투 중심으로 해서 방어는 하고 있고 외국인은 좀 다른 게 어제는 일방적으로 그냥 양시장 다 던져버렸어요. 그냥 끝도 없이 팔았는데 일단 코스피도 중간중간에 조금씩 매수를 해요. 그러니까 계속 파는 게 아니라 네. 좀 팔았다 다시 들어오고 그리고 그 코스닥 쪽은 지금 굉장히 공격적으로 좀 사고 있습니다. 기관이? 예, 네, 아니 그 외국인이. 외국인이? 예, 네, 외국인이 오늘 코스닥 500억 사고 있어요. 웬일이래요? 그러니까 코스닥은 좀 들어오고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어제랑은 다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좀 매도는 아니에요. 아직까지. 근데 이거는 뭐 물론 이제 중국장 열어봐야 되겠죠. 네. 한 10시 반까지 좀 봐야 되겠지만 수급 상황은 일단 어제보다는 좀 괜찮고 다만 개인 투자분들이 오늘은 방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급나가는 날은 보통 주식을 사는데 네. 오늘은 일단 좀 공포를 느끼시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오늘은 일단은 비중을 축소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내려가는 상황에서도
일부 비중들을 덜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지수가 조금 미미하만 하나마 조금 회복하려고 그러네요. 네. 지금 마이너스 27포인트까지는 좀 회복이 됐습니다. 아까 마이너스 아침에 50포인트 정도 나왔었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거에 비하면은 자동차 같은 것들이 조금 이제 낙폭을 많이 줄이고 있고요. 예. 확실히 자동차가 어제부터 이게 안 빠지는 거 보면 확실히 그러니까 이런 걸 염두에 그러니까 김프로님이 얘기 잘해주셨는데 이런 약세장에서 버티는 기업들이 있어요. 업종 내에서 그런 기업들이 현대위아 네.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어제 현대위아가 6%대 네. 상승으로 끝났군요. 어제 지수가 네. 끝나가는데 네. 네. 오늘도 보합권 정도를 유지하고 있네요. 약 보합 정도입니다만은 아, 이렇게 좀 하락 그러니까 약세장에서 버티는 회사들을 잘 좀 주목을 할 필요가 그게 있고요. 이제 다음에 만약에 시장이 돌리면 주도주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왜 안 빠지는지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 현대차 그룹이 안 빠질까? 그러니까 그 어제 김준성 연구원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결국에 지금은 피크잖아요. 반도체 공급 부족이. 근데 이게 만약에 올해 하반기까지 이어지면 못 가겠죠, 당연히. 당연히 못 가죠.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6월 말까지가 피크 아니냐. 네. 그럼 결국 7월부터 개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주가 측면에서는 지금 7월을 반영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게 진짜로 생각보다 빨리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계속 안 좋은 것들을 가격에 반영했는데 네. 생각보다 반도체 공급이 빨리 해소가 되면 주가는 더 빨리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조선도 플러스가 네. 나는군요. 한국조선의 양도. 네. 자 그리고 또 어떤 네, 뭐, 이 정도 하면 네, 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증시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좀 전해드리자면 코스피는 지금 0.78% 마이너스 그래서 24.73포인트가 하락한 상황이라 아까보다 많이 좀 올라왔고요. 네. 코스닥도 0.93% 포인트 그러니까 8.96포인트 정도 하락해서 하락폭은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는데 뭐 아직은 뭐 좀 불안불안하네요. 네. 네. 그러나 어쨌든 많이 줄였군요. 네. 어떻게 제로 때까지 한번 버텨보시겠습니까? 아니죠. 네. 가서 일하셔야 되니까 우리 염승환 부장님은 여기서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